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디오 효과는 페이드 아웃 효과입니다. 페이드 아웃 효과는 이렇게 영상이 있을 때 보통 배경음악이 길기 때문에 배경음악을 잘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갑자기 뚝 끊어져서 이게 영상이 끝난 건지 아닌 건지 어색하게 마무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완성도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배경음악이 점점 줄어들면서 끝나는 페이드 아웃 효과를 꼭 주는데요. 물론 영상이 시작할 때 점점 커지는 페이드 인 효과를 주실 수도 있지만 페이드 인 효과는 보통 유튜브 콘텐츠에서 앞에 광고를 다 보고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의 앞부분에 페이드 인 효과를 너무 길게 주면은 좀 영상이 루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페이드 인 효과는 안 주더라도 페이드 아웃 효과는 꼭 주는 게 완성도 있는 영상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분위기가 다른 영상에 배경음악을 두 개, 세 개 쓰실 때 배경음악과 배경음악 사이에 교차돼서 부드럽게 전환되는 효과도 넣어야 되겠죠. 그 메뉴가 있는 곳은 프로젝트 패널 옆에 있는 효과 메뉴입니다. 효과 메뉴가 없으실 시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화살표에 들어가서 효과로 들어가시거나 상단의 창에서 밑에서 두 번째 효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페이드 인 효과, 페이드 아웃 효과, 오디오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오디오 전환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오디오 효과는 뭐가 있죠? 오디오 효과에는 뭐 노이즈 감소나 음량을 높이거나 또박또박하게 만드는 그런 메뉴들이 있었죠. 자세한 오디오 효과를 보고 싶으시면 위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페이드 인 효과나 페이드 아웃 효과나 오디오 전환 효과를 주실 때는 여기 보시는 오디오 효과가 아닌 오디오 전환 효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디오 전환 효과를 눌러보시면 메뉴가 크로스페이드 하나밖에 없고 크로스페이드 안에 세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가속페이드, 지속가감속, 지속개인이 있는데 저는 가속페이드는 쓰지 않습니다. 주로 지속가감속과 지속개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속페이드는 똑같은 오디오 전환 길이를 하더라도 아무 사운드도 안 나오는 구간이 좀 길어요.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구간이 길면은 굉장히 영상이 루즈해지겠죠? 그래서 가속페이드는 저는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요. 메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건 가운데 있는 지속가감속입니다. 근데 저는 지속 개인을 주로 쓰는데요. 지속 가감속과 지속 개인의 효과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가운데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지속 가감속을 찍고 드래그 드롭 해줬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구간이 너무 짧아서 더블 클릭이 안 되실 때는 화면을 확대하시고 더블 클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면은 여기서 시간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기본이 1초로 돼 있으실 겁니다. 1초나 29프레임으로 돼 있으실 건데 이게 시간, 분, 초,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3초로 바꾸실 때는 여기다가 3을 쓰시면 안 되죠. 이건 3프레임이고요. 여기다가 3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죠? 이럴 때는 3초 또는 1초 또는 15프레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초로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 영상 이해되시기 좋게 3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시면은 3초로 늘어났고요. 자, 아까 띡 하고 끝났던 거와는 다르게 보세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끝납니다. 아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아졌죠. 자, 이 지속가감속 가운데 있는 지속가감속의 효과 컨트롤 창을 가보시면 이 감속이 되는 것이 포물선의 형태로 감속이 됩니다. 자, 포물선의 형태로 감속이 된다는 것은 소리가 우 이렇게 감속이 되는 거죠. 자, 이것과 다른 지속 개인은요. 찍고 드래그 드롭 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데요. 아까 포물선 형태의 지속 가감속의 경우는 이게 소리가 나는 부분은 좀 더 길고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기울기가 급해져서 소리가 안 나는 부분이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지속 개인 같은 경우는 같은 시간 비율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속 페이드나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보시면 이렇게 벌써부터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지속 가감속과 지속 개인 중에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걸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드 아웃 효과를 줬으면 우리 짧게 페이드 인 효과도 한번 줘볼까요? 자, 페이드 인 효과 처음에 영상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페이드 인 효과를 줬을 때 더블 클릭해서 1초로 설정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직관적으로 고치실 때는 이동 툴인 상태로 오디오 전환 효과 끝부분에 가시면 이제 마우스 커서가 꺾기 커서가 되는데 찍고 이렇게 드래그 드롭 드래그 드롭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시간을 설정할 수는 없지만 오디오 전환 효과 같은 건 느낌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 개를 똑같은 전환 길이로 하지 않으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 드롭 해도 괜찮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1초로 하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들으실 수 있죠. 근데 페이드 인 효과까지는 또 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유튜브 컨텐츠 볼 때 앞에 광고까지 다 보고 영상이 시작하는데 바로 시작하는 게 또 좋잖아요. 그래서 페이드 인 효과는 별로지만 페이드 아웃 효과는 꼭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배경음악과 배경음악 사이에 영상에서 서로 분위기가 틀린 배경음악을 쓸 때도 있고 영상이 길어져서 배경음악을 다른 걸 하나 더 가져오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 뜬금없이 곡이 바뀌니까 좀 어색하죠? 이럴 때도 역시나 지속 게인이나 지속 가감속을 드래그 드롭 해줍니다. 해주면 여기 1초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초로 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경음악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꼭 필요한 오디오 효과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